안녕하세요, 군조입니다. 아, 9월 2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생명사랑 걷기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 주민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걷기축제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은우입니다. 2만 명이 함께 걷는 생명사랑 걷기축제. 저 혼자 하면은 용기를 못 낼 텐데 2만 명이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동참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뭐 기도도 해주고 함께 걸어주고 할 때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9월 2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2만 명이 함께 걸을 때 그냥 걷기만 해도 누군가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뜻깊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참합니다. 저를 만나면 인증샷 착착착 찍으면서 우리 함께 걸어요. 9월 2일 안산 문화광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생명을 살리다 제2회 생명사랑 걷기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마당 부스에서 걷기축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는 참가자 팔찌를, 1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들께는 걷기축제 티셔츠를 드립니다.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한 걷기축제 안전요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2시 미션홀에서 열리는 안전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 교회 틴즈파이어 선교 보고 예배가 오늘 주일 저녁 브릿지 워십에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배려라는 새로운 주제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꿈의 교회 드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